굿모닝 대한민국. 자, 월요일 아침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을 약간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이라 약간 고민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바로 보시죠. 아, 돈 세탁 혐의로 수감된 인도의 한 실세 장관이 구치소 안에서 마사지를 받는 CCTV가 공개돼서 인도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마사지를 받았어요? 예, 지금 VCR 영상 지금 보시면요. 지금 인도 델리주의자인 자인 장관은 허리와 다리는 물론이고 지금 보시면 발바닥 지금 마사지 굉장히 편안하게 받고 있죠. 네. 심지어 두피 마사지까지도 받는 모습. 지금 뭐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일상인 것 같아요. 심지어 친구들도 불러. 친구들도 불러서 웃으면서 막 이야기도 나누고 뭐 자기 안방 같죠. 아 근데 병원 입원해도 저 정도로 못할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분이 지난 5월 돈 세탁 혐의로 금융범죄수사국에 체포된 상태였다는 거죠. 아, 이 장관은요 인도 델리주에서 내무부, 보건부, 전력부 등 이 다양한 부서를 맡은 인도 내 유력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은 물론이고 인도가 지금 막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나렌드라 모리 총리가 이끄는 인도 국민당은 그가 속한 정당을 겨냥해서 스파와 마사지당이 됐다고 비난하는 등 입장을 냈는데요. 이 대해서 자인 장관은 수감 도중 다쳐서 치료가 필요했고 오히려 금융범죄국이 영상을 고의로 유출했다면서 특별법원에 제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다쳤다고요? 영상을 보면 전혀 다친 모습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말이 안 되죠. 한국에서 마사지를 받고 이름은 자인인데 자기 잘못에 대해서 좀 자인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머를 고급 죄송한데 유머를. 방송 중에 진행자 퇴장시켜도 되나요?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에 어린 딸을 데리고 간 장면이 지난 주말에 공개됐죠. 네. 아 김 위원장 자녀가 대중의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인데요. 조선중앙통신이 직접 멘트까지 하면서 공개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예, 공개한 사진을 보시면요. 흰색 겨울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미사일을 지켜보는 모습이 있고요. 네. 아, 심지어 김 위원장이 이 여자아이를 이렇게 백허그하는 이런 이례적인 따뜻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G7 외무장관들은 성명을 내고 유한 안보리의 추가 조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과 부인 이설주를 반반 섞어놓은 외모인데 그동안 사실 북한 그 김정은 위원장의 가족, 뭐 자녀에 대해서는 사실 극비였어요. 특급 비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보 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첫째는 아들일 것이다. 예. 둘째는 딸일 것이다. 셋째는 성별을 모른다. 요거였거든요. 아마 사진 속의 저 인물은 아마 둘째 딸일 것 같은 그런 분석이 있네요. 뭐 국정원 나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나보다 더 잘 아는데. 네. 예. 아무튼간에 ICBM 발사 현장에 함께 이 선딸의 사진을 공개한 것 외신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 등 외신도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외신은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 의미를 굉장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가디언 보도를 보시면요. 가디언은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고 하면서 영어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Fourth generation. 4세대다. 김 위원장의 딸의 등장은 4대 세습을 암시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다음은 또 이제 AP통신입니다. AP통신에서는 He was confident in the weapon's successful launch. 그러니까 미사일의 성공적인 발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웬만한 자신감 아니면 자기 딸 데리고 미사일 쏘는데 보러 가긴 힘들잖아요. 예. 그렇죠. 저도 저 소식도 좀 신기했지만 이게 뉴스 인터넷에는 그 뭐야 가짜 김정은이 호주에 하원의원으로 출마한 사실이 또 밝혀졌잖아요. 맞아요. 화제가 됐죠. 네, 이 심지어 이분인데요. 출마 선언하는 자리에 이게 검정 인민복을 입고 검은 뿔테를 끼고 완전 김 위원장 흉내를 내면서 호주 그 총선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 저는 이 사람을 처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 2018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맞아요. 싱가포르에도 나타났었고 맞아요. 2019년에는 그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 찾았다가 베트남 경찰에 추방을 그렇죠. 당했었거든요. 예, 아무튼간에 이제 그런 자신의 이 세계적인 유명세를 활용해서 호주 빅토리아주 하원 의원의 선거에 출마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6일에 호주 총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때 또 결과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궁금해지네요. 결과 어떻게 될지.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궁금하네요. 이번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그야말로 이 천부적인 사람이죠. 아, 관종천재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영상입니다. 이 무슨 상황일까요? 묘지 아닌가요? 누구 장례식인가요? 예, 묘비를 보면 이 파란색 새가 그려져 있죠. 네. 그리고 그 앞에 약간 다소 경박하게 V 포즈를 하고 있는 사람도 이 머리가 파란새입니다. 근데 이 파란새 이 트위터 로고 아니에요? 트위터가 뭐 죽었다는 뜻일까요? 예, 뭐 한 컷의 사진이지만 약간 좀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아,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에 계속 이 회사 내 외부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직원들 막 다 자르고 막 내보내고 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계정도 복구시키고 자꾸 이렇게 돌출 행동을 하니까 트위터를 떠나려는 대중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급기야 트위터가 망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온 와중에 이런 사진을 떡하니 자신의 계정에 이렇게 올려버린 건데요. 아, 옛날에 이제 코인도 그랬고 이제 트윗으로 이제 답을 한 것 같은데 진짜 문 닫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워낙 기행이 일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를 앞에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61조 원이나 주고 트위터를 인수했는데 망해서 순식간에 문 닫고 싶진 않겠죠? 그렇죠. 아, 이쯤에서 제가 애정으로 일론 머스크 형한테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머스크 형, 내 테슬라 주식, 내 도지코인 어떻게 되는 거야? 형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대중의 불만 사다간 정말 우리 모두 다 끝나, 다 죽어 이러다가 형님 신중하게 행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재밌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한 미국인 부부가 반려묘에게 아기를 처음 소개하는 순간인데요. 뭔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예상되는데요. 네, 아마 이 카메라를 준비한 부분도 그런 걸 기대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아기를 보던 고양이가 갑자기 딴 방으로 이렇게 자리를 막 피합니다. 어디가 어디가 하고 쫓아가 봤더니 토하는 건 아니죠? 네, 지금 막 헛구역질하면서 토를 하고 있어요. 아기한테 아기가 어땠길래 그런 거예요? 뭐 냄새가 싫은 냄새가 나는 건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이 아기의 기저귀를 고양이한테 갖다 대면서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지금 보면 잘 참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아기가 이게 눈에 없어서 그런지 아까보다 반응이 좀 괜찮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저렇게 토를 하게 된 건지 뭐 말이 통하면 뭐 직접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오랫동안 고양이와 함께 지내온 부부는 아마 고양이가 아기를 좀 질투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 고양이의 질투는 독점하고 싶다는 소유욕보다는 마음껏 응석을 못 부린다라는 이 불안감에서 비롯된다라는데요. 아, 만약 진짜 질투 때문에 우액 이 열연을 펼쳤던 거라면 야, 이 고양이가 이래서 역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기력, 네. 예, 월드클래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